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나.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았을 때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2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사람이 오늘 20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전혀 이 세상이 내가 얼마를 사는지 그런 것에서 개의치 아니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는 자기의 생명에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을 받으니까 이 생명의 날이 얼마를 사는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아니면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여러분 신경 안 쓰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주님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이 땅에서 내가 몇 년을 살던 어느 길을 가던 전혀 개의치 아니하겠죠. 내가 어디를 가서 어디서 산들 또 거기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을 만난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 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거니까. 주님은 시편에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런데 왕은 두 가지를 한다. 하나는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두 번째,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분은 나의 보호자이고 항상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공급자여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면 모든 길에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행하도록 하셨고 그 모든 일을 행하도록 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한 것밖에 없으니까 책임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렇게 사는 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삶을 살든 얼마나 살든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육체의 삶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은 육체의 100년이든 120년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기한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100년, 120년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이 시간은 내가 몇 년을 살던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일 뿐입니다. 그럼 뭐가 메인이에요? 이 땅에 사는 100년이 메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가 메인입니까? 영원한 나라가 메인이죠. 잠깐 사는 것이 메인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나그네와 같다 라고 막 표현을 하고 있죠. 나그네와 같이 여겼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와 거름인 같이 여겼고 그들은 나아갈 본향, 자기가 갈 그 본향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날에 생명의 수가 어떠한지를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은 목적이 확실하게 영생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생에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영생에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지정하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은 그 목적한 그것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저렇게 해야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그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를 향한 궁극적인 의도는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요리하는 거죠. 요렇게 저렇게 잘못 가면 징계도 하시면서 또 낙망하면 위로도 하시면서 우리를 요렇게 저렇게 어디를 인도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또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또 회개하시면 그래 잘했어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것들 중 일평생, 여기서 저는 일평생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봤어요. 이 일평생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ll days of life, 나의 생명의 모든 날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원어의 그 의미가 갖고 있는 게 little, 아주 적은 few, 요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 단어가 미스팔. 이 미스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NIV 성경에서 말한 during the few days of life. few days. 우리의 일평생은 시편 기자가 한 밤에 한 점점 같다고 말했어요. 점 딱 하나 찍은 거. 근데 캄캄한 밤에 점 하나 딱 찍은 거는 보이지도 않거니와 없어져도 흔적도 안 남는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평생이라는 단어를 저는 few days, 아주 적은 몇 날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few days, days라고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쓰는 요미라는 단어는 24시간의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24시간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길이 창세기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이렇게 말한 것이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식으로 또는 서양식으로 생각하면 24시간을 day라고 말하죠. 근데 이 번역본에서 few days, 그러니까 며칠,
안 되는 생명의 며칠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뭐가 중요한 것이냐라는 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거. 한국말로 한 거는 이해가 조금 안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해 아래에서 어떤 수고를 했을 때 그 수고를 한 거에 대해서 결실을 그대로 거둬들였을 때 기뻐하는 낙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수고한 대로 거둬들여서 추수한 자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씨를 뿌렸으면 그 씨를 뿌리고 나서 거둬들일 때 내가 예측한 그 어떤 적당량의 그것을 얻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농부는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 수고로 얻어진 몫인데 중요한 건 농사를 지은 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농사가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물 대고 고생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셔야 농작물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소출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면서 내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고 또 열심히 늦게까지 수고한 그거에 대해서 소출을 얻을 때 결실을 제대로 얻어야 여러분의 수고한 것에 기쁨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없지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탁 터져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기네들이 누려야 될 몫을 온전히 얻을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은혜의 몫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디모데전서 6장에 말해요. 15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표현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저주도 내리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권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냐 하면 17절로부터 부한 자들을 명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수고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 수고해서 얻는 것들을 솔로몬이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출을 얻을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것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재물은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함이 없는 재물을 잘 쌓아서 소출을 많이 얻어서 먹을 게 풍족해서 좋구나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내가 수고하면서 얻어진 재물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의 1을 드리면 시험해보라고 하신 거, 떡강주리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걸 시험하시는 거, 그 말의 의미를 잘못 오해해서 11조를 내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후히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을 내가 잘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게 10의 1조예요. 근데 10의 1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가 얻은 재물에서 10의 1을 드리는 거에 바탕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재산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후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그것을 잃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수고한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유일한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 거예요? 재물에 두면 안 되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소망이 항상 하나님께 두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성취가 됐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게 실질적으로 나타낸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이런 사람이 10의 1을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안 그러면 10의 1 아무 생각 없이 드리려니까 그냥 드려도 몰라도 10의 1을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서 뭐를 줘요? 10의 9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누가 빼앗아가는데? 마귀가 빼앗아가잖아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 나의 주로서 모든 일을 이루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자들이 드리는 게 10의 1인 거예요. 그래서 그 10의 1을 드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사람,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나한테 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물질을 쓰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기꺼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덜덜덜덜덜덜 떨까요? 아니면 기꺼이 쓸까요? 물질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쓸 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한 말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선과 선한 사업은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 이렇게 말하는 걸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 생명을 나누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신 것을 나타내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눠주는 게 뭐겠어요? 양식을 나눠주는 걸 말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눠주는 양식은 육체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말할까요?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죠. 정말 선한 사업은 영의 양식을 나누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가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해서 평안해지겠느냐라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육체 양식만 가면 안 되고 육체 양식이 가야 될 곳에는 그것이 가되 반드시 복음, 이 선한 하나님의 복음이 가야 되는 건 육은 먹고 죽으면 끝나버리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찾는 자들에게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줘라라는 거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양식도 없는 사람에게는 가지만 반드시 거기에 복음이 더 나아가서는 뭐가 나가야 돼요? 사랑이.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많이 전파된다고 하면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선교도 선교를 그렇게 나가서 물질을 갖다가 보다 보는데 전부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가 왜 오늘날 이 모양이 됐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줬어야만 하는 거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주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사랑받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또 찾아요. 엄마 사랑이 굶주리면 세상에 가서 다른 여자들의 사랑을 찾고 아빠의 사랑이 굶주렸으면 세상에 어떤 남자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황을 해요. 교회에서 그 사랑을 전했다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헤매지 않고 교회에 오면 만족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뭔가 찾아 헤맸던 것에서부터 배부름을 느껴서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자가 되지 않을 텐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는 거죠.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종착역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방황의 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방황의 끝이 되어져야 돼요. 왜? 그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동안 채워지지 않냐고 뭔가 고통 가운데 있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은혜와 사랑을 만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종착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끝이죠, 끝.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해줘야 돼요? 목사, 성도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만난 자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고요. 십자가 복음은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거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똑같이 그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사랑을 아는 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이 이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은혜와 사랑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물이 뭐예요? 생명수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린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서 가더라고 말하죠. 길 가운데가 어디예요? 우리 심령인 거죠. 심령이 십자가가 세워졌다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심령을 통해서 흘러나가서 내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니까 입에서 나가는 것마다 생명수요. 생명수의 말씀, 사랑의 말씀만이 우리 입에서 증거되어지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소성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 물이 흘러나갔다 그랬잖아요. 흘러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게 다 흘러가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흘러가겠어요? 강물이 혼자서 흘러간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셨으면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또 흘러가죠. 그래서 흘러가는 것마다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흘러가는 것마다 뭐가 생겨졌어요? 어장이 세워지고 그물 치는 곳이 세워지고 물고기들이 살아 일어나고 바닷물도 살아 일어나더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나눌 때에 그래서 내가 수고하면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실을 맺는 것,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는 자가 오늘 20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과 함께 가면서 그 일을 맡기시는 대로 나눈다면, 행한다면 10의 1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한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가 가질 수 있게 10의 9이 내 것이 되게 하셔서 또한 그것을 나아가서 과부와 고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의 1을 내면 그거를 고아와 과부들과 같이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육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준 그 생명을 내가 누려서 10의 9이 내게 풍성해지면 그것을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모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적 고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 그들이 배부를 수 있잖아요. 남편을 만날 수 있죠. 부모가 생기죠. 이렇게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 분량이 있어요. 그 각 사람에게 나눠진 은혜 분량은 그 몫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 안 되는 날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씀이 오늘 보면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이든지 재물과 부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하신 것이 그분인 거예요. 근데 각자에게 그 몫을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수고를 하지만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농사를 짓도록 땅을 주셨죠.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땅을 줬어요. 기업을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좋은 땅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그 옥토밭을 우리 심령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여기다가 씨를 뿌리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빛을 햇빛을 주셔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수고하면서 결실을 얻어졌을 때 그걸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육체의 물질도 부요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한 자녀들을 줬던 사업을 줬던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또 영적인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주셨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물을 주든 부요를 주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부요를 누리고 어쨌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어떤 것 은사를 누리든 뭐를 누리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육체의 물질이든 영적인 은혜든 믿음이든 또는 은사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가? 누가복음을 보면 나와요. 이 사건은 두 번 성경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헷갈린다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과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사건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올라타요. 시몬의 배를 올라타고
배를 띄우라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찾아오니까 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배 위로 올라가서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물에 조금 뛰어서 사람들은 못 오게 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가 어느 때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못 잡고 왔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대답을 하기를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근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타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여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오라고 해서 배에 가득 싣고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고 딱딱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고 났을 때 뭐라 그러세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알았네. 10절에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다 만납니다. 시몬의 배에서 같이 동업을 하기 때문에 다 보잖아요. 같은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거예요. 보고 이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이를 따라가면 우리가 밤새 수고해도 못 잡았는데 그냥 뭔가 되겠다 싶어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사건이 똑같이 요한복음 21장 일어납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 그리고 그가 두려워 떨고 있다가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나는 이제 다시 고기나 잡으련다. 왜냐하면 사람을 취할 것이라 그랬는데 사람을 취하기는 그냥 핍박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적을 또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풍성한 재물을 주고 부여를 줬다면 베드로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풍족한 뭘 주었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고. 그래서 그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는 말은 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같은 자는 아니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 봤자 결국은 또 예수님 앞에 불려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으로 소리다고 야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되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님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행한 짓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거는 이러면 못해 저거는 저래야 돼 그래서 조건을 내가 만들고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 이래야만 된다라고 하죠. 주님이 네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라. 이거 주셔야 합니다. 저거 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홍해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요단강의 믿음이 있어요. 홍해는 미리 갈라놓고 건너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 믿음은 안 그랬어요. 먼저 발을 내딛었어야 해요. 믿음으로 내딛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홍해 믿음을 요구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단강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분깃, 그 몫은 누리는 자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몫을 주셨느냐는 거예요. 어떤 몫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몫은 오늘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를 살든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심으로 항상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의 인도함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살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이 쓰실 만큼 쓰시고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가시니까.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십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뭘 줬다고요?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재물인가요? 건강인가요? 자녀 축복인가요?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땅의 것을 요구하면 땅에 속한 자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어디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땅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그럼 항상 기쁜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고난 중에 고난에 있을 때거든요. 고난 중에서도 그가 기뻐했다라는 거고 고난 중에서도 그가 기뻐하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자기 생명의 날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모든 순간에 기쁜 거예요. 모든 순간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핍박받고 있으면서 범사에 감사하래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하나가 더 있죠. 왜?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드는 이걸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절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은 바로 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그가 기뻐하는 것을 다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 자죠. 하나님 경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경외하셔서 이런 믿음이 되셨습니까? 생명의 날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매일의 삶이 오늘 살고 오늘 죽어도 감사하고 내일 하루를 더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주신 것이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든 그 모든 것이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각 사람에게 이 분깃을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분깃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반드시 이 분깃이 나에게 준 분깃,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께 회개할 것과 또 고백할 것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날을 생각하지 않고 조금 사는 요 날에 향년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불망투성, 문제투성 거기에 휩쓸려서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빼앗겼던 것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무너졌던 것도 다시 세우시고 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영생의 날을 데려가는 거니까 나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구원을 받으러 나는 나가서 항상 선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뭘 나눠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눠줄 생명이 있어야지, 나눠줄 사랑이 있어야지, 나눠줄 뭔가 부여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건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 각 사람에게 준 품깃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자 이 육체의 목숨에 연연하고 땅의 것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삶을 그 영생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고 통고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날 얼마 되지 않냐는 이 짧은 생명의 날에 연연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러기보다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누고 나눌 때 기뻐할 수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나누면서 기뻐하고 나눌 때 또 주께서 또 부어주심으로 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든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아는 기쁨 때문에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기간이 얼마일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서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랑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우리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한 제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으니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아버지. 그동안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 10년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오시는 날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 있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